시즈르. 삼신기 일족의 후예 카고라 치즈루. 킹오브파이터 96 준보스로 첫 등장했는데요. 그녀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인류를 몰살시키려던 오로치는 삼신기 일족에게 우인되었습니다. 삼신기는 쿄의 선조인 쿠사나기와 이오리의 선조 야사카니, 그리고 치즈루의 선조 야타입니다. 오로치 봉인 후 삼신기는 줄곧 평화롭게 지내왔지만 야사카니가 오로치의 힘에 매료돼 부활시키려 하는데요. 다행히 야타가 오로치의 봉인을 숨겨두어 실패했지만 삼신기는 분열되고 맙니다. 이때부터 야타 가문은 종족을 감추는데 비밀리로 카구라로 개명했으며 오로치의 봉인을 지키는 사명도 가문대대로 이어가고 있었죠. 현대시대에서는 쌍둥이 무녀 치즈루와 마키가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구라 가문은 일본 황치를 섬겨왔으며 정치계와 재계는 물론 일본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치즈루의 개인 재력으로 킹 오브 파이터를 개최하기도 하는데요. 기존 음지에서 개최된 킹 오브 파이터를 세계적인 메이저 대회로 만든 공로자이기도 하죠.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대기업들의 스폰서를 이끌기도 했으며 무려 3번이나 개최한 부자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 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삼신기를 모아 오로치의 부활을 막으려는 사명 때문이었죠. 오로치 일족 게니츠가 치즈루의 언니 마키를 죽인 뒤 봉인을 풀어버리는데요. 이때부터 치즈루가 언니의 뒤를 이어 오로지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신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로치가 부활해버리고 말죠. 힘겹게 오로치를 봉인시키는 데는 성공하지만 네스츠 조직이 난입해 쓰러진 쿄를 납치해버립니다. 치즈루는 쿄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네스츠가 붕괴됐고 쿄와 이오리에게 킹오브파이터 2003 초대장이 날라옵니다. 치즈루가 보낸 초대장이었는데요. 삼신기 팀이 정식으로 참가한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치즈루는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을 지닌 보탄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었으며 킹 오브 파이터 주최자 또한 치즈루를 조종하던 보탄의 지시였습니다. 오로치를 부활시키려는 원하먼 대지에서 온 자들에 의해 삼신기는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보탄은 야타의 거울의 힘을 이용해 죽었던 마키의 환영도 소환하였고 삼신기는 용문도 모른 채 싸워야 했죠. 싸울 때 생긴 파장은 오로치의 부활에 필요한 에너지로 넘어가 봉인이 풀리고 맙니다. 치즈루는 뒤늦게 제정신으로 돌아왔지만 애쉬 크림슨에게 신기의 힘을 빼앗겨버리고 말죠. 부상과 힘을 잃은 치즈루는 자신의 역할을 야부키 신고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킹 오브 파이터 11의 신고와 큐 이오리가 한 팀으로 출전하게 된 것이죠. 애쉬가 소멸하면서 치즈루는 신기의 힘을 되찾게 되는데 얼마 안 가 오로치가 다시 부활하고 맙니다. 다행히 불완전한 상태로 부활해 삼신기가 재봉인시키지만 오로치의 봉인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음을 눈치채죠. 신작 킹 오브 파이터 15에서 치즈루와 삼신기 팀 참가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요. 과연 이번 대회 주최자는 누구이며 치즈루는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되는군요.